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입니다. 경찰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행 첫 주인 1일부터 7일까지 음주운전 단속 실시했죠? 예, 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보고를 받아보니 2844건이 적발됐고 하루 평균 406건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맞죠? 예. 예, 올해 1월에서 9월 말까지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09건인데 약간은 100건가량 늘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음주운전의 정도가 심각해졌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이 753건, 면허 취소 수준은 전체 단속 건수의 73.5%인 2091건에 달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22년 음주운전과 관련한 그 경찰청 예산 얼마인가요? 한 38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렇죠. 음주 운전기와 음주 감지기 관련 예산이겠죠. 예. 네, 이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현황들을 좀 살펴보니까 전체 음주운전 위반은 줄었는데 음주운전의 절반 수준이 2회 이상 위반한 것입니다. 적발대의 재범만 막아도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총장님,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아시죠? 예. 어떤 겁니까? 예. 음주 감지가 일정 수치상 되면은 아예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우리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고려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연말에 시범 운영 한 10개소 정도의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 권익위에서도 이 경찰청에 권고를 한 게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을 재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서 차별화된 기간 동안 차량 시동 감금 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권익위 권고도 있었고 사실상 경찰은 그 이전부터 자료 도입, 장치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연구와 어떤 조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또 연말 연시를 맞아서 음주운전이 늘 거라고 예상되는 만큼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등을 위한 시범 운영 또 예산 확보 뭐 이런 것에 만전을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네,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